어떨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 아, 정말 잘하시네요. 아, 괜찮으세요? 예, 다이소드. 예, 스테미너가 어마어마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많은 또 해외 팬들도 많이 오셨어요, 조준기씨. 그죠, 지금 뭐, 일본에서도 오셨고, 뭐, 중국, 태국, 뭐, 대만,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제 덕분에 중심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홍렬이 이끌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랑받는 건강한 분들이 이 무대에 오시는데 어떤 이유로 오는 건가요? 일단은 네. 그 내일이 네. 혹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날이죠? 내일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냥 토요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토요일인가요? 국공항성 프렌즈 FM 저희 그 홍보지원대원 병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럼요. 네. 주고 싶은가요? 듣고 싶은가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나믹의 프리웨이. 예. 영어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행복바이러스까지.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DJ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가장 오랫동안이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이윤 씨 아니면 서경석 씨가. 그분들이 이미 전역을 하고 있는 현재, 아. 네, 현역으로 공부 중이신. 잠깐만요. 이승기 씨? 이승기 씨? 아니요? 아, 저는 작년 네. 12월부터. 아, 더 이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더 이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경근 씨!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그 이경근 씨가 작년 8월부터 프렌즈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데일리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네. 꽉 채워서 네. 방송하였습니다. 그게 벌써 300일을 맞이했던 300일이요. 와, 300일. 어마어마합니다. 300일 라디오 방송하면서 여러분 다 함께 하셨나요? 이동훈 씨 팬분들 계세요? 지금 여기? 아, 아유, 네. 네.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거 진짜 의미 있는 날이네요. 네. 그렇죠. 군 생활 한 거에 거의 태반을 다 DJ였어. 아, 예, 예. 예, 진행을 하였습니다. 300일 동안 우리 장병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큰 행복과 그리고 네. 장병들에게는 아주 즐거움을 선사한 이동건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 주인공들 보시면 알죠. 그렇죠.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의 주인장 우리 이동건 상병과 그 자칭 프렌즈건의 1등 공신 프렌즈건 로열 패밀리 김지석 상병입니다. 한 박수 한번 주세요. 렛츠고! 아, 멋있어. 멋있구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멋지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홍보지원단 홍보지원대 상병 김지석입니다. 상병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스타트업으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전우애가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라디오 DJ를 이런 것으로 혼자 하는데 게스트를 매일 거기 계약했을게요. 그 정도로 네. 이동건입니다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동건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 저는 프렌즈 FM에서 예. 이동건 씨 매니저 옆에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자면 이제 독고진 씨가 있다면 네. 또 옆에서 이제 인사하시는 그 분. 아. 예. 아니, 두 분이 무슨 연인 사이 같으시지 않아요? 막 옆에서 막 툭툭거리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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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300일. 이런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저도 지난주에 다음주에 300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제일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랐고요. 예. 예. 아우, 지은 씨가 네, 자. 300일 축하합니다. 3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300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우리 4명의 힘들 너무
귀엽네요, 이런 것까지. 예. 이게 직접 봐야죠.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얼굴에! 얼굴에 하셨다고? 아, 그래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예. 이거 경기하실 때도 좀. 아, 형이에요, 그래도. 예. 아, 정말 이거 안에 오늘 의미 있는 날에서. 어때요? 네. 몰랐죠? 이런 것이.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은 씨가 이렇게. 저를 축하해 주실 줄은 그 꿈에도 몰랐네요. 네. 그래요. 벌써 300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건 씨 입대 후에 계속 이렇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과 네. 만나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렇죠. 대원들과도 있겠지만은 네. 라디오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청취자분들과 할게요. 제가 DJ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폴포츠가 저희 프로그램을 맞아요. 네. 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코너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진행자지만 또 그거 대단한 아티스트들의 라이브를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관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행복하게 구상을 하고 있구나 아, 라는 느낌 많이 들었었죠.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가 더 행복했죠. 네. 근데 뭐 이 김지석 씨나 김지현 씨도 게스트 많이 또 도움을 주시는데 네. 유독 김지석 씨가 내가 1등 공신이다라는데 그건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동건 씨. 김지석 씨 말고 이동건 씨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DJ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십니까? 쓰고 있어요. 계속. 예예. 예. 귀여워요. 예, 귀여워요. 예, 요렇게, 요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네. 기사 좀 많이 나오게 좀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예, 예. 여기 앞에 카메라 나오고 계신 분들. 이런 것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들과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지석 씨가 뭐, 자타공인이죠. 네. 네. 저도 후연지간에 1등 공신 하면, 네. 정말 김지석 씨님이 당연하고요. 네. 또,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매일 게스트를 한다는 게, 국군 방송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게스트 하면서 매일 방송국에 네.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국군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코너고, 예. 네. 또 같이 우리가 근무하는 변사로서 만만치 않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또 밤 11시까지 예.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 네. 흔쾌히 김지석 씨가 또 그 저희 프렌즈건에 매일 게스트를 맡아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제가 고생을 하면서 얻은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도 해가 있겠습니다. 김수석 씨도 300일 축하!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이동건 씨를 항상 메이저를 네. 하면서 프렌즈만 재미있게 또 둘 다 우리 둘 다 서로가 말씀하는 게 그려주셔서 아니 듣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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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동건 씨 너무 귀여워요. 아니 귀여워. 귀여우세요. 예, 예. 잘 보고 하시죠. 예. 예. 하면서, 예. 동호 씨가 저희 둘 다 캐릭터 성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동호 씨가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이렇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예. 예. 하면서 네. 잘 하고 있어서 300일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좋아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축하드리고, 우리 그 김기훈 씨도 계속해서 그 게스트랑 여러 가지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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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멋진 도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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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자, 잘 보시고, 인사 좀 하시고, 예. 예. 이제, 셋, 넷, 주룩성! 아, 인사드립니다. 김지우도, 아, 혹시 고석 선거 오셨나요? 아이고, 뭐 드디어 오시는군요. 좀 찾아주세요. 구석 씨가 울어요. 네. 네. 자 이제 또 여러분들 함께하는 분들 달려봐야 되는데 지금 감이 깊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어두워질 때는 정말 2분 노래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쵸? 아, 어떤 2분 노래는 네모다 다섯 글자로 좀 표현하자 이 준비 씨 어떻습니까? 신의 선율이다? 신의 선율 앞자리에서 말해서 뭐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정말로 이 밤에 이 특히나 많이 모이신 분들이 모두 감동의 도가니로 네. 이끌어주실 부분이에요. 정말 눈물의 목소리 같은 아. 천상의 헬베스 어떤 분이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국방 홍보지원대원 박효신 일정의